안녕하세요. 그동안 배운 영어를 실제 쓰는 영어로 바꿔드리는 셀리입니다. 오늘은 벼르고 별렸던 추측의 표현, 뭐뭐인 듯하다, 뭐뭐인 것 같다의 추측과 판단의 동사, think와 sim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쓸 때마다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써오셨다면, 오늘 이 영상으로 좀더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think는요, 문맥에 따라 고민하다, 착각하다, 여기다처럼 의미도 다양하고 문장 구조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뭐뭐인 것 같다라고 의역이 되는 생각, 판단, 의견을 나타내는 think의 쓰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석이 비슷한 쓰임과 어떤 어감 차이가 있고 어떤 구조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k는 생각, 의견, 판단을 전달해주는 표현으로 쓰일 때 think that 주어 동사의 문장 구조를 가지죠. 대절로 완벽한 문장을 달고 와서 어떤 생각, 의견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럴 때 think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근거에 따른 본인의 판단과 생각을 표현할 때 think를 씁니다. 걔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I think she's telling me the truth. I think she's telling me the truth. 그녀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 나 나름의 확실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에 따라 내린 판단과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때 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녀가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사실을 얘기하는 걸로 볼수 있겠죠. 판단할 수 있겠죠. 또는 집을 사려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집을 이렇게 보러 다니는데, 한 집을 보는데 집 크기가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I think the house is big enough for us. I think the house is big enough for us. 할수 있겠죠.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과 활동 반경 등등 사실에 근거해서 집의 크기가 우리에게 충분히 크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think는요, 또한 나의 의견, 견해를 나타낼 때 많이 쓰죠. 어떤 일에 대해서 달리 볼수 있는 입장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말할 때 써요. 좀더 포멀하게는 in my opinion으로 바꿔 쓰실 수 있습니다. 난 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I think Joe is a nice guy. I think Joe is a nice guy. 조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실히 느끼고 있다면 Joe is a nice guy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누가 Joe에 대해서 제 생각과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나는 좋은 사람 같던데 하면서 나의 생각,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경우 In my opinion, Joe is a nice guy라고 바꿔 쓰셔도 됩니다. 나는 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이유가 있는 거죠. 전 모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의 견해,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I think people should always wear masks in public. In my opinion, people should always wear masks in public. 세 번째. 띵크는 어디서 들은,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할 때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그 정보가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꽤 맞다고 생각할 때 띵크를 씁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아. I think it's gonna rain today. I think it's gonna rain today. 비가 오는 게 정말 확실한 거야?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기억한 바로는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 학교 안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꽤 확실하긴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I don't think the kids go to school this Friday. I think the kids don't go to school this Friday. 둘다 괜찮고요. 학교 달력에 나와 있는 이렇게 짜여진 일정으로 봐서 현재 시제로 the kids go to school 하고 쓰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sim은 굉장히 특이한 문장 구조를 가진 동사로서 주어에 I가 쓰이는 think와 다르게 sim은 그 판단의 대상이 주어 자리에 종종 오죠. Joe seems nice. Joe seems tired. 이렇게 sim은 비동사와 같은 연결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바로 뒤에 올수 있습니다. sim은 뒤에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죠. He seems to be upset. He seems to be tired. He doesn't seem to care about me. 또한 sim은 전치사 like을 써서 뒤에 명사를 달고 올 수도 있어요. Joe seems like a nice guy. Joe seems like a nice guy.
전부 다 많이 쓰는 형태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심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심은 어떤 대상이 그런 것 같다라고 받은 인상, impression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 쓰죠. 그 사람의 행동, 목소리, 태도 등등에서 받은 인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조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를 Joe seems nice, Joe seems like a good guy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조와 친한, 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 그를 대본 제가 그가 좋은 사람일 거라고 받은 인상을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동사 think로 I think Joe is a nice guy 라고 한다면 Joe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겪은 사람일 거예요. 내가 잠깐 받은 인상으로는 그가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 opinion을 갖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seem과 think의 어감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그녀는 학생들의 이름을 다 아는 것 같아 라는 문장을 She seems to know all her students' names 라고 한다면 확실히 그 근거를 통한 판단이 아니겠죠. 그런 느낌, 인상을 받은 정도니까 그녀가 학생 이름을 뭐 보지도 않고 3명 정도를 쭉 불렀어요. 그 모습을 본 제가 학생 이름 다 알아보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Sally seems to know all her students' names. 하지만 그녀가 학생 이름을 다 외워버린다고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그녀가 학생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I think she knows all her students' names. I think she knows all her students' names. 아니면 그녀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늘 학생들의 이름을 외워서 불러줬던 것 같아요. I think she knows all her students' name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근거,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 think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뉘앙스의 차이가 우리한테 좀 헷갈리게 다가올 수 있는 거는요. Joe가 바쁜 것 같아 라는 요런 문장 때문일 거예요. 바쁜 것 같다 라는 판단은 뭐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뭔 일을 하느라 대답을 대충 한다던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판단할 수 있는 피상적인 거죠. 따라서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해서 Joe seems busy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바쁜 듯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한 걸로 봐서 I think Joe is busy right now 라고 하셔도 돼요. 이 둘은 비슷한 의미로 이때는 해석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think와 seem을 이렇게 유의어로 그냥 설명하는 자료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상황과 문맥에 따른 think와 seem의 이 뉘앙스 차이를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think와 seem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특히 seem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상황별로 문장 구조별로 너무 다양한 쓰임과 용법을 갖고 있어서 정말 정리하는 데만 한 2주 걸렸던 것 같아요. 탐 셀리 선생님과 둘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세세한 어감들과 그에 따른 문장 구조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편에서도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think와 seem, 어감 차이, 문장 구조 차이는 어느 정도 느낌이 왔다 하시면 책도 읽고 TV도 보시면서 실제 사용되는 seem과 think의 원어민의 그 느낌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힘이 되는 댓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 보실 수 있습니다.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